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 저희가 그 코로나 19 사태를 맞은 지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5개월 접어들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기가 힘든 것이 역병인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왔던 일상의 소중함들이 더욱 저희를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경수 고모님과 함께 진행을 함께할 김상회입니다. 네. 매번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정경수의 만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 사회 지도자, 문화예술 각계의 좋은 분들을 모시고 시간을 갖는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을 모셔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 너무 허심탄회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만남의 인연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인류 사회에 아마 필연적인 어떤 규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만남 시간에 연극계에서 평생을 몸바쳐 온 한국 연극 배우협회 회장 그리고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노장 이 노후의 몸을 끌고 무대 연극에 열정을 쏟고 있는 배우 박웅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드라마에서는 요새 조금 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종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재벌의 모습도 보고 그런데 지금 아주 그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뭐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만은 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여태까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방송이든 연극이든 아직은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덕분이죠. 뭐 별말씀. 그 우리 박웅 씨는 연극을 하면서도 특히 어떤 그 특별한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푸른 연극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 늘 푸른 연극제에서 아주 최고상을 받기도 하시고 그 늘 푸른 연극제가 예. 어떤 연극제입니까? 그 이제 늘 푸른 연극제라는 게 이제 상당히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도 정신적으로 어떤 또 개인적인 그 육체적으로도 아직도 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그분들의 좀 격려도 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또 이 우리 국민들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문화예술원에서 한 3, 4년 전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을 위주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특별한 그런 계기 시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좀 중심이 되는 관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공연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두 편을 마침 제 시간을 마련해 줘서 두 편의 연극을 제가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문화예술계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의 연극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극제도 각각 성격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늘 푸른 연극제도 그 어떤 성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의도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무대 소위 활동을 오래 하고 지금도 좀 나이가 좀 있는데도 그래도 함께 무대 위에서 활발히 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관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또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그런 의도로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육체적으로 모든 게 따라와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무대 자주 서진 못하죠. 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이제 위주로 해서 그동안 또 좀 뜸했다면은 좀 그런 분들을 이제 무대에 좀 서시게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해서 그동안 쭉 해왔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한 3, 4년 전에부터 아마 이 행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이제 늘 푸른 연극.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이제 차례가 와가지고 두 편을 제가 했습니다. 네. 고맙죠, 뭐. 그래서 그 덕분에 또 관객들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우리 동료들, 후배들 함께 또 무대에 서기도 하고 이런 그 행사는 아주 저희들로선 고맙고 좋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예.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님과 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님을 지내시는 등 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연극인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는 아이고 애를 쓰긴요 뭐 근데 한 곳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자연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그걸 또 어쩌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네. 또 저 개인도 이 환경이나 또 이런 우리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 같은 게 네. 느껴지니까 그걸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그래야 무대 생활도 좀 원만해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흐트러지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그 공연 예술도 힘들고 하니까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우협회의 경우는 이제 저희 동료들 선후배에 모여가지고 10년 이상 연극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91년도에 연극배우협회라는 게 이제 창립이 됐고 그 후에 저는 이제 우연찮게 또 한국연극협회 19대 이사장을 이 배우들은 연기에만 열중하고 그런 행정적인 거나 정책적인 거는 많은 기회가 없는데 그동안 뭐 배우로서는 별로 많지 않게 저도 거기에 한 그걸 맡게 돼서 네. 19대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뭐 다 같이 한 거죠. 뭐. 네. 그 지금 이렇게 우리 박웅 씨를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뭐 젊어 보이는 건 말할 거 없고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 건강 유지라든가 그 체형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어떻게 행운이죠. 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네.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그 배우 생활이 움직이는 게 90%죠. 뭐. 그래요. 예, 뭐 머리도 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대를 서든 뭐 다른 텔레비전 하든 영화라든 굉장히 그 자기 움직임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상당히 행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뭐 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누구나 그 젊어서는 조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50대까지는 시간 나는 대로 뭐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또 헬스클럽에도 좀 나가고 했는데 또 어떤 중책을 맡고 하니까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까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운동을 했던 것이 여태까지 이제 그걸 하나씩 빼서 내가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고 그래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각계 각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공연 예술계는 네. 더더욱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관객 문제라든가 네. 이 공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 것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생각은 뭐 했습니다만은 네. 저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 연극의 경우는 관객이라는 것이 3대 요소거든요. 그렇죠. 배우, 극장, 관객. 우선은 그 셋이 돼야 공연이 가능한데 예, 그리고 그 뭐 지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소극장 위주로 또는 대극장이 있고 합니다만은 관객이 없으면 공연이 힘들고 또 그 관객이 있음으로 해서 연극이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말은 말하자면 관객이 와서 연극을 보는 것이 자기가 연극을 보는 만큼의 그 또 입장권을 소비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관객이 없으면은 전혀 뭐 무대만이 굴러갈 수가 없는 거고 치명적이죠. 예, 크게 보면은 연극과 그 뭐 스포츠 같은 그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관객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 요새 그 스타디움 같은데 네. 화면을 봐도 예. 하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시즌은 좋고 예. 이제 봄도 지나고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축구다 야구다 전부 무관객 상태에서 예, 운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뭐 인형을 놓는다 뭐 그림판을 걸어놓고 한다 뭐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나 이거 연극 공연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관객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공연을 해야 하는 연기자들 그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못해 난처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갈 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 모이는 것을 조정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거의 뭐 지금 아마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요 최근에 이제 와서 아주 위생 그 시설이나 그 방어 시설이 좀 돼 있고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도 괜찮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일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크게 위험스럽진 않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대학로에서 큰 극장 또는 소극장이라도 위생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주 잘 돼 있는 데는 이제 허용하고 자율적으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간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예, 현재 예. 조금씩 예, 극장 문을 열고 네, 네. 예, 공연할 수 있도록 관객이 입장합니까? 네,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극장에 가서 그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네.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큰 건물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들어갈 때 열도 재고 자기 스스로가 또 열도 재보고 뭐 그렇게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학로의 큰 극장에서 그 위생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해서 공연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다행스럽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그 과거 같이 그렇게 그런 극장에 관객이 많이 온다거나 아직까지 많이 오시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오시는 건 이제 서서히 좋아지겠지만은 지금 상태 가지고는 공연을 해도 나머지 이제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예. 그 입장권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문제, 연극을 만드는데 들어간 그런 노력과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이것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연극을 만들 수도 없고
좋은 관객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연극 자체가 원래 힘든 분야지만은 많은 좀 그런 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공연 예술 단체들이 지금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정부 당국이나 예술 단체의 중심적인 뭐 예총이나 이제 이런 데서 뭐 특별한 배려나 어떤 지원이 없습니까? 예총이나 이런 우리 친목 단체는 뭐 지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을 기대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정부에서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 뭐 평소에도 연극은 자립도가 낮고 상당히 힘든 그 분야잖아요. 또 어떤 그 상업적인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이런 그 힘든 상황이 올 때는 제일 치명적으로 저희들이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힘든 상황일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보험 관계나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공연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배우뿐 아니고 작가, 뭐 연출 또는 기타 전통 예술이나 그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뭐 전혀 나머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발전되어 오면서 이런 것을 차츰 좀 이렇게 뭐 위험할 때, 위기에 당했을 때 어떤 보호 관계를 좀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좀 미진했죠. 그 이번에 코로나 이런 그 우리가 아주 국가적인 세계적인 큰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보호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다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야지 조금 그 선진국의 얘기 들으면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뭐 보호하는 그런 것이 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네, 말하자면 국가에서 우리가 보험을 그 공연 예술 쪽에 보험이 돼 있어가지고 이랬을 때 다소 이제 그 자기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뭐 누구나 생활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분들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큰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거기에 몇 개월이면 몇 개월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취약한 점이 뭐 거의 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의 연극인들은 항상 그 평소에도 지인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배고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이 가장 꽃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게 문화예술 때문에 산다 이런 말도 들을 정도로 뭐 많은 그런 의견들을 내놓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특히 연극인들이 좀 가급적이면 그런 큰 보험을 자발적으로 가입도 하고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한 어떤 단체적인 집단 행동 이런 거 해보거나 또 구상이 없습니까?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저 정부 차원에서나 사회적으로 이 분야가 소위 그 현장 예술을 하는 분들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중에 연극이나 전통 예술 뭐 무용 음악 이런 것이 상업적인 것이 그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상업적인 거라는 거는 관객들이 표를 사서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참여해 준다 그러면은 다소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 사람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관객이 많이 와야 되고 그거는 관객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좋은 것을 좋은 공연을 하고 또 해서 스스로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일차적인 이제 우리의 할 일이고 그거 가지고는 이 공연 예술이라는 게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그 분야에 지속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장치인데 차츰 이제 저희들도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부 이제 우리는 공연이 없을 때나 공연이 그럴 시간에 나머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있긴 한데 우리는 그것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때는 아 연극은 그 배고프다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뭐 그거는 연극만이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힘든 거는 근데 그 요 최근에 와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네. 방금 우리 정 선생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 예술이 없다면은 삭막하고 그렇죠. 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그 후배들 젊은 친구들이 이 분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 분야에 이제 그거를 자기 위해가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요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서부터 좀 그래도 올해부터 우리 문화예술과 연극영화과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 그 친구들이 왜 그런 학과를 그 택하느냐 이런 것이 자기가 말하자면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저것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 분야에서 힘들더라도.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뭐 보호를 해주고 그 친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좀 너무 미진한 점이 많죠. 많은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아 그것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앞으로 저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연민스러운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걱정스럽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시대도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뭐 향상된 건 사실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우리 젊은 후신, 이제 후배들이 네, 네. 또 젊은이들이 그 문화 예술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고 열정을 또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새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예. 뭐 미스 트롯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부각되는 막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사실 영화 배우나 연기자들이 예. 연극을 통해서 수련된 그런 기초 뭐 공사라고 할까요? 기초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스크린이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 바람직하지 않나 예.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아마 젊은이들도 꿈을 그런 쪽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박웅 회장은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제가 태어나기는 그 경상북도 문경에서 예. 문경 사나이시죠? 예, 문경. 그래 저희가 데뷔할 무렵만 해도 이 개통의 그 뭔가
전통적인 것이 엄격해가지고 예. 사투리를 쓰는 지역에서는 거의 이 배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죠. 저도 그때 그 아주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었죠. 아. 그건 어떻게 어물쩍 어물쩍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있으시지만요. 예. 선생님 그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근데 전혀 사투리가 이렇게 들리지를 않아요. 저도 그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때 연극을 한번 경험하고 네. 또 뭔가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DNA가 그런 게 있었는지 배우의 길로 여태까지 왔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정 선생님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네. 배우의 90%가 이 말하자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 우리가 아유. 살아가는 데도 예. 마찬가지지만은 대사처리. 그런데 사투리의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제 배우로 들어와서 당시에는 연극 영화관이 학교가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냥 극단이나 누구의 이제 아름아름으로 그걸 접하게 되고 해서 부딪히면은 전혀 이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너무 생소하고 아 그리고 상당히 심각해지더라고 사투리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발음과 억양과 이것이 배우의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생활하는 국민들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걸 차츰 알게 되더라고 그때부터는 길을 쓰고 이제 모방도 하고 또 예, 노력도 하고 그래서 아. 극복을 한 것 지금도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다면요, 아니, 선생님 예. 연극과의 인연은 어떻게 인연이 됐을까요? 제가 네. 63년도에 이제 그 동아방송국이라고 과거에 옛날에 네. 있었던 그게 그 개국 때 성우로 출발을 했어요. 네. 성우로 네, 출발. 예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방송국은 이제 그 기표관은 안 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연극 경험을 한번 했었고 부산의 그 문화방송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들어서 한 1년 가량 성우 생활을 했는데 네. 지역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뭐 선배님들도 별로 안 계시고 또 그 드라마를 당시에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제작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있어서는 성우라거나 배우로 진출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동아방송국에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 한번 대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올라와서 했는데 그 인연이 닿아서 그거 이제 지금까지 그 버텨온 건데 동아방송국에를 들어갔는데 그 같이 들어온 동료들이 반 이상이 전부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더라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성우도 말하자면 얼굴 없는 배우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네. 성우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다 연극에서 파생된 거고 연극에서 좀 바뀌어진 변화된 그런 그 분야지 않습니까? 그 성우나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거 다 배우의 영역이거든요. 그래 탤런트라고 하지만은 다 배우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 우선은 연극이라는 것이 모든 배우의 연극의 기본적인 어떤 분야구나. 거기에서 다 나중에 자기 능력과 경험을 쌓아서 어느 분야든지 배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연극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나 그 분야를 없이 배우가 탄생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극이라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고 또 그것을 나중에 영화를 하든지 탤런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화 그 연극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배우든 또 어떤 다른 어떤 그 분야에 있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 공연 예술을 할 수는 없겠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저희 동료들이 연극을 하다 온 사람이나 또는 저희 그 선배님들의 그 얘기를 듣고 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극을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본격적인 연극 극단에 들어갔어요. 67년도 그러니까 성우 생활하고 나서 한 4, 5년 있다가 본격적인 그전에도 이제 뭐 서로 사람은 만나고 했지만은 이제 극단 자유라고 예. 네. 66년도인가 창립이 됐어요. 예. 근데 제가 67년도 그 한 1, 2년 뒤에 이제 그 극단이 들어가게 돼 가지고 그 극단 자유에서 지금까지 제가 그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가서 그 저보다 이제 1, 2년 먼저 들어가신 분이 네. 지금 이제 들어가니까 그 있는 그 동료들이 박정자 씨, 네. 추성웅 씨 돌아가신 네. 그분들하고 또 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있었는 건데 에, 저는 그 극단이 저하고도 맞기도 맞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갈 그건 안 하고 지금까지 예, 그 극단 단원으로 남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야, 내가 50년 동안 한 극단에서 이렇게 그분들과 연극을 해왔다는 게 정말 아주 다행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 극단 자유. 예. 저도 많이 들어보고 공연도 좀 가본 기회가 네, 있었어요. 네, 뭐. 열심히 연기하는 모습도 네. 제 추억으로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각이 솔솔 납니다만은 에, 잊혀지지 않는 작품 좀 기억이 나는 건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어떤 거이? 처음에 이제 그 극단에 이제 그 했을 때는 뭐 큰 역할은 못했고 이제 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고 하니까 이제 제가 또 방송 생활도 하면서 그렇죠. 연극을 하니까 그런 것이 연극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친근감이 또 느껴지고 아, 성우를 하면서 또는 뭐 탤런트를 하면서 영화를 하면서도 연극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의 연장선상으로 이게 다 되고 하니까 참 연극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소중한 분야고 재미있는 분야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연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자체가 연극이지요 뭐 그런데 에, 한 가지 저는 이제 극단 생활하면서 극단 자유에서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는데 80년도 초에서부터 우리 극단 자유에서 해외 공연을 했었어요. 그 해외 공연이란 건 이제 그 우리 국제적인 행사인데 예. 우리 한국 그 교포들이나 외국에 그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제 행사에 이제 저희 극단이 그 초청돼서 나가서 한 거죠. 근데 그 국제 행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뭐 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극 페스티벌 뭐 영화제, 연극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그 처음에는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 79년도에 일본을 처음 갔었어요. 가서 이제 일본에는 우리 극단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예, 예. 이제 일본 극단에 그 300인 극장이라고 거기에서 초청을 해서 교류. 우리가 일본서 하고 일본 극 연극인들이 서울에 와서 하고 그런 행사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초서부터
해외 그런 페스티벌에서 이제 좀 우리 한국에 있는 극단을 초청을 하는데 우리 극단을 알게 되고 하니까 우리의 연극을 초청을 하는데 그게 전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여러 나라가 와서 하는 국제 행사더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극단이 한번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연극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또는 이제 동양의 어느 한 나라가 이제 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아세아에서는 그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네. 일본도 그것이 잘 안 됐고, 우리 극단이 어떻게 그것이 이제 일본 가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80년대에서부터 해외 공연을 나갔는데 저는 거기에 한 15년 가까이 저 참여했었습니다. 거의 몇 년 나가다시피 했는데 작품 이름이 주로 어떤 이제 그 해외에서 나가는 페스티벌은 우리 한국적인 작품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예, 예. 예. 한국의 고전과 한국의 정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나 이제 해외 공연이지만은 말은 우리말로 다 대사라고 해외 뭐 다른 그 영어래거나 그 나라 말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쪽은 평소에 그분들이 연극이나 공연 예술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벌써 무대에서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스토리를 그 팜플렛에 나오는 걸 보면은 대충 그 관객들도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창작극을 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져간 것이 그 무엇이 될 고한이라는 우리 조금 그 옛날 그 고전적인 그런 네. 우리 한복을 입고 하는 그런 공연이었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연극의 방법으로 해외의 유명한 작품을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셰익스피어 햄렛 같은 거를 우리의 정서로 만든 거죠. 우리의 옷을 입고. 그렇다면 해서. 선생님 예. 그 무엇이 될 거 아니에? 네. 그 집단 창작 맞습니다. 그 개념.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초연을 했는데 예. 그게 7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4대 일간지나 그 일간지에서 그 평론 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연극에 대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열정적으로 그런 거를 다 관객도 그랬고 또 신문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평론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평론가가 우리 처음으로 그 무엇이 될 거 아니라는 작품을 초연을 했을 때 그걸 보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우리 연극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넘어선 뭔가 하여튼 그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 평을 좀 좋은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평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일본에 우리가 초청돼서 갔을 때 일본에서는 그 작품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 일본에 와서 당신네들의 창작극이 별로 호응을 못 받을 텐데 차라리 서로의 그 국가적인 그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 좀 감정도 있고 하니까 해외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알려진 작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가겠다.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또 고집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이제 잘 알려진 번역극을 가져가고 주머니 속의 탱고라는 그런 걸 또 가져가고 하나는 우리의 무엇이 될 거냐를 가져갔는데 그 번역극을 가져갔는데 그거는 별로 일본 관객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번역극은 그분들이 많이 접해봤는데 그래. 한국의 연극, 한국의 정서를 담은 연극을 보고 싶다는 그런 그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간 무엇이 될 거한이라는 작품을 했죠. 하니까 그 오히려 일본 관객들이 그거를 보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네. 이런 말하자면 예. 춘향전이나 이런 네, 네, 네. 그런 어떤 거군요. 그 우리의 삶이 배어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근데 이것을 유럽으로 가져가니까 유럽 사람들도 우리의 작품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
예. 그리고 뭐 할 얘기는 참 많으시겠지만은 재미없는 얘기. 아니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그 참 연극이라는 것은 모든 드라마나 연기자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그 하나의 연기력의 향상의 네. 틀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동안에 연기자들을 이렇게 지도도 해보고 후배들 양성을 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기회에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연극인이나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한 말씀 주시죠. 자,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서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는 데 비해서 네. 현실로 나오면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우리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현실하고 부딪히다가 보니까 연극보다는 방송이나 영화 쪽에 이제 아무래도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그런데 우선은 좀 기회가 있다면은 예. 무대에 많이 서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직접 그걸 경험을 해야지 이론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순서적으로 봐서는 우선 무대에서 많이 자기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연극이 아주 활성화되면은 그 배우들도 많이 소비가 되고 기회가 생기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극장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 그 연극을 쭉 해오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 소득이 한 3만 불이 되면 공연 예술도 아마 엄청나게 관객들도 많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뭐 거의 한 3만 불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관객은 옛날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연극을 앞으로 하는 우리 후배들은 어렵더라도 말하자면 연극을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오랫동안 그 배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극을 많이 접해야 된다. 무대에서 그것밖에 길이 없다. 근데, 이것을 앉아서 예. 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선은 많이 그렇게 현장 예술을 많이 경험을 해야 그것이 자기가 자기가 그 생명을 길게 할 수 있고 예. 거기에서 연극이라든가 모든 그 분야에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거를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네.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을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힘으로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네. 요새 그 교육 제도 자체가 네. 입시 위주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계기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기간에 막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박웅 회장의 그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극은 무엇인가 또 연극의 연기자들은 어떤 분들이 해오셨는가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무엇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연극 영화에 열정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박웅 회장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작품에
좋은 역할을 하시면서 후배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 예술계의 주역인 바궁 한국 연극배우협회 또 연극협회 회장직을 계속 맡으시면서 후배 양성에도 노력을 많이 해오신 박웅 선생을 모시고 연극계를 비롯한 코로나 사태에 우리나라 연극계가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누군가를 모시고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지침이 되는 얘기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